What's up? How ya do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매주 월요일 날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이번에는 하루 밀려서 화요일 날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무 죄송해요. 또 어김없이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는 계속해서 진행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세미파이널이고 지금 제가 이 에피소드를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러니까 여태껏 주목받지 못한 래퍼들의 어떤 약진이 굉장히 좀 두드러진 에피소드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장 많은 지금 이슈를 끌고 있는 래퍼의 퍼포먼스부터 원래 먼저 보는 거니까 이번에도 보도록 하는데 16타입을 볼 거예요. 근데 저는 16타입이라고 읽었는데 여기 호스트 MC는 16T라고 읽더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표현이 아닌가? 뭐 어쨌든 그러면 저도 16T라고 하겠습니다. 이 16T가 팀빈즈 소속이잖아요. 이번에 경연곡을 갖고 왔는데 야 이게 무시무시하더라고. 제목이 느의 레아이. 이게 발음이 힘듭니다. 보니까 넌 누구냐, Who is that? 이라고 여기 되어 있는데 또 제가 여러분들 통해서 소스를 하나 얻었었어요. 사실 저는 랩비의 본방송 에피소드에는 영어 자막이 있는 줄은 전혀 몰랐는데 영어 자막이 있더라고요. 나 여태까지 그럼 뭘 한 건지 모르겠어. 바보같이. 그쵸?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영어 자막이 있는 채로 리액션을 할 건데 굉장히 기대됩니다. 그리고 저도 영어 자막이 있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경연곡을 하기 전에 코치랑 래퍼랑 만나서 사전에 막 대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가장 핫한 참가자인 16T의 느의 레아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한테 되게 파이팅을 불어넣는 얘기를 하고 있죠? 맞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도 우리는 어찌됐든 긍정적인 마음으로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와 딜리버리 미쳤다. 그냥 막 쭉쭉 뻗어 나가요. 여기 협찬사를 또 언급을 하면서 가사에 센스가 있어요. 자신이 이제 좀 여기 있는 참가자들 중에 임팩트가 떨어지니까 약체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나봐요. 근데 자신은 아니라는 거죠. 자신은 강하다라는 거죠. 확실히 아까 제가 빈즈랑 16T랑 대화하는 거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봤는데 약하지 않고 강력함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남성다움을 보여주려고 애쓴 퍼포먼스인 것 같아. Let's go. 뭐 약간의 이 정보를 드리자면 이 지금 목소리 변조처럼 나오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찹앤스크류 방식의 이 소스는 원래 미국 힙합에서도 예전 에이셉마비 많이 사용하던 스타일로 알려져 있지만 오래전에 미국 남부의 휴스턴에서 유행하던 힙합 음악 스타일입니다. 이게 휴스턴 바이브예요. 빈즈가 딱 포즈 취하면서 랩 딱 뱉으니까 와 이거 미쳤다 이거. 와 이런 게 순간순간 이제 번뜩이는 이 랩의 어떤 아이디어 같은 거예요. 아 나 이런 거 너무 좋아. 아니 이 TV쇼는 래퍼들을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각성시키는지 모르겠어. 어떻게 보면 래퍼들의 이건 훈련소나 다름이 없어요. 이 TV쇼가 끝나면 16T 같은 래퍼들은 아마 another level이 돼 있을 거야 진짜.
어, 샤라우스 한번 이렇게 하죠. Let's go. 후. 어, 이거 나왔어, 이거. 여기 관객분들 중에도 어, 좀 음악 좀 많이 들으시는 여자분들이 계신 것 같아. 에이. 근데 저는 뭐 패션 같은 것도 되게 관심이 많으니까 패션도 좋은 패션이긴 한데 가죽 자켓보다는 오히려 그냥 그 아무 디자인 없는 블랙 후디 있죠. 그거 뒤집어 쓰고 그냥 랩을 뱉어도 존나 멋있었을 것 같아. 지금도 멋있긴 한데 아마 후디를 뒤집어 쓰고 좀 더 다크한 바이브로 랩을 뱉었다면 더 임팩트가 강했었을 것 같아요. 아, 여기 관객들이 장난 아니네. 오, 다 힙스터들만 있나 봐. 그 16T on the mic 하면서 딱 시작할 때 와, 이게 느낌이 진짜 좋은 거 있죠. 하이펑 3. 이 16T의 출신지인가 봐요. 그쵸? 오. 요거는 제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급스러운 공연이었다.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이거죠. 딱 적당하게. 랩도 뭔가 투머치 하지 않아요. 근데 또 딜리버리가 좋으니까 랩할 때도 굉장히 깨끗하고 쩌렁쩌렁 들리니까 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저는 오래전에 이제 16T의 그 Don't Waste My Time 리액션 비디오부터 조금 먼저 알았잖아요. 랩비에 타기 전부터. 이 정도의 임팩트까지는 사실 그전에는 못 느꼈는데 확실히 이 랩비엣이 어떤 래퍼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어떤 훈련소 같은 TV쇼인 것 같아. 그때와는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완전 달라. 제가 드래곤볼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이 정도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슈퍼 사이야인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지금 각성을 한 것 같아. 저도 뭐 쇼미더머니 한국에서 TV 보면서 경연 많이 보잖아요. 아, 근데 그런 거를 봐도 이 공연은 어, 진짜 퀄리티가 있는 공연이야. 그냥 저는 그렇게 느껴요. 어, 진짜 연출 잘했어. 이건 빈지랑 16T가 연출을 정말 잘한 거야. 코치가 또 베트남 힙합의 또 탑티어 래퍼니까 그런 게 또 가능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 24/7 치는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